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옥수수를 다딴이 두둑은 이제 낫으로 두둑강에 내서 벚굴에 퇴비로 잘라줘야겠죠? 자, 아주 잘 나갑니다. 으쌰. 이젠 밑에를 잡아다녀서 이렇게 잡아다녀갖고 턱골에 넣어줍니다. 재밌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딱 잡아다녀서 이렇게. 예, 1500원 주고 산 130cm의 초선낫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콜 간격이 좁아서 예초기로 돌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낫으로 지금 옥수수를 다 따고 이렇게 옥수수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옥수수 농사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작은 옥수수 6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딴 옥수수 대는 이렇게 다 낫으로 베어서 지금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요즘은 매일 아침 이렇게 옥수수를 삶아서 먹는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4개나 5개 또는 6개 따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삶아서 먹는 재미입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은 전부 옥수수를 이제 다 따먹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이렇게 서너 개씩 옥수수를 쪄서 먹는 재미입니다. 텃밭에 심겨진 흑철 옥수수 맛은 제일 좋은데 하루에 몇 개씩 따 먹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이제 이거 한 서너 개 따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말리고 있는 옥수수 요걸 튀겨서 이제 팝콘으로 해서 먹어야겠죠? 늦가을이나 겨울에 이것만 남게 됩니다. 씨알 것도 이제 하나씩 남겨놓으면 되겠죠? 오늘 딴게 4개뿐이 없습니다. 오늘 4개를 쪄 먹으면은 이제 옥수수는 올해 끝입니다. 밭과 이집 주변에 옥수수를 심어서 많이 나눔하고도 하루에 서너 개씩 계속 먹었었는데 오늘로써 끝입니다. 옥수수도 까다 보니까 유령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옥수수를 반으로 쪼개서 으쨔 한쪽을 먼저 잡아당깁니다. 으쨔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염이 나오죠? 수염을 걷어서 나중에 이제 차로 끓여 마시면 되고, 나머지 또 반쪽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수염이 싹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 이 꽁지 부분을 탁 살짝만 건드려주면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옥수수가 흑철 옥수수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쪄먹으면 되겠죠. 별볼일 없을 것 같아. 처음부터 굳지 않고 씨알이 작은 것은 별볼일 없습니다. 쫙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생기다 말았습니다. 으흐. 이건 수염이나 챙기자. 수염이나 챙기고 또 한번
해봅니다. 이야. 이것도 생기다 말았네. 처음부터 작은 것은 이렇게 생기다 말았어요. 마지막! 아이야! 이것도 생기다 말았네. 온전한 것 하나하고 생기다 만 것 두 개. 이렇게 세 개로서 오늘 마지막으로 옥수수를 쪄 먹겠습니다. 임무를 성실히 마친 옥수수 줄기는 이제 1,500원 주고 샀는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에 심었던 옥수수를 전부 따먹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옥수수 때는 마르면은 화덕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미니 비닐 하우스가 있습니다. 고추를 말리고 있죠. 이렇게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5평 정도 되는 이곳에는 닭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고추 다 말리고 나면은 닭장을 만들어서 5마리나 6마리 정도의 닭을 키워서 하루에 유정란 서너 개씩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란값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닭을 키워서 유정란을 먹을 생각입니다. 여름도 끝나갈 때 손수 재배한 옥수수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뉴 슈가하고 소금을 좀 넣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개를 먹음으로써 올 옥수수 농사는 끝입니다. 질리도록 먹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옥수수를 삶겠습니다. 올해 손수 재배한 흑철 옥수수 이젠 더 이상 오늘 이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참 맛있는데 내년에 밭에 흑철 옥수수만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찰 옥수수 중에서 흑철 옥수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흑철 옥수수만 심을 계획입니다. 아 맛있다.